예, 12페이지에 단어 하나 더 쓰려고 온 겁니다. 여기에 고2, 고3 단어인데 dissuade까지 외워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얘들아, 봐봐라. 얘는 encourage의 반대말이야. 이 n이다. encourage의 반대말이고, 그리고 얘들아, encourage 반대말이 discourage야. 그럼 얘 뭐의 반대말이겠니? dis가 반대의 의미잖아, 어근이. 무슨 suade겠죠? 뭐야? persuade예요. persuade가 뜻이 뭐야?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예요. 얘는 막다예요. 설득해서 하지 말라고 막다. 얘는 니네 막다 한다고 해서 이게 디스웨이드가 있는데 왜 이때 안 썼는지 몰라. 이 단어가 앞에 많다 그래서 안 썼는가 봐요. 써놓으시고요. 넘어가자. 갑시다. 16페이지 순삽. 지금 한 줄인데 순삽이 가능합니까? 에이, 앞에 문장과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although란 단어가 나오면 일감으로 두는 아주 쉬운 문제는 despite. 그러니까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임에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만 접속사고, 얘는 despite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만 전치사라. 그 말은 다음 말은 생략해도 될것 같고요. although he finally finds the photographer를 찾았어요. 얘가 월터가 he죠. Walter realizes he is more importantly has become the person he always imagined he could be. 아우, 이거는 Walter realizes 뭘 깨닫게 됐냐? 여긴 접대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해요. 더 중요하게도 이때의 희가 누구라는 거야? 월터예요, 월터. 월터가 어떤 사람이 돼 있다고? 월터예요. 그럼 히부터 오프슨이 뭐야? 히부터 오프슨 뭐냐, 요새야? 이거 되게 복잡한 문장이네. 얘가 동가로는 확실하고요. 동가로는 확실하고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건, 이 책은 지금 이렇게 보자는 거잖아. 예, 그 얘기예요. 얘를 봐봐라. 얘를 지금 얘를 삽입절로 보자는 거예요. He always imagined를 삽입절로 보자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야. He가 문법선에 쳐지면 안 돼. 그래서 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이 출판사 다, 아니 다르게 볼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 출판사에서 본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출판사 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 이거가 이 출판사가 지금 니네가 갖고 있는 이 교재가 교사용 자료 이런 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기에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복사기에서 갖다 놓은 거 이거 지금. 니네 학교생인데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니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했는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왕이지. 그게 맞지. 네가 손에 안 보려면 니네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니. 보호가 없어요, 보호. 그럼 이때 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뭐가요? 여기에 후나 대지 생략돼 있는데 이때 후나 대스 되게 쎄 이거 얘들아. 이거 지금 이거 시험에 나오는 T에 해당해요, 이거는. 여기 후나 대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야. 얘는 무슨 관계대명사냐고. 뭐의 목적어인데? 어? 아니, 얘는 he always imagined 삽입이다. 얘는 330에서 했어. 얘는 생략이 없는 거야, 이거 원래. 그러니까 뭐가 무슨 관계대명사야? 뭐의 목적어인데? 아, be의 목적어가 있구나. 비동사는 영어에 1형식 아니면 2형식 아니니? 이게 1형식이면 완전문이고 2형식이면 옆에 뭐가 없는 거야? 보호가 없어. 얘는 보관대. 그 유명한 복격관계 대명사야. 보관대. 뭐 유명한가요?
이게 안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 나오네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띠도 나오잖아 지금. 가르쳐야 돼요. 보관돼 복극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뭐야? He could be the person. 원래 He always imagined는 삽입절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He told me the story. 뭐 이런 거 있잖아. He told me the story which he insisted was real.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옛날에 이게 사마일과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와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던데 휘치부터 동가론데 얘들아 휘치 이하의 불완전문이야. 휘치는 더 스토리야. 그렇잖아? 어디 점 찍어야 돼? was의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삽입절이 삽입절. 얘는 없는 거야. 얘를 삽입절이라고 불러요. 너무 고마운 게 너네한테 고마운 일이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삽입절이 들어간 관계대명사절이 한 7, 8년, 10년 전에 나왔는데 여기 안 나와요. 너무 걱정할 건 없는데 삼백삽입절도 또 얘기할 거야. 삽입절 얘기 처음 하니 이런 얘기 내가 하게 될 거예요. 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이게 얼마나 쉬운 문장이니 세상에.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말했다. 사실이었다는 이야기를 말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들어가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는 나에게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그게 사실이었대. 그 사람 주장이 그가 주장하기를 삽입절 이거 없어도 돼요. 완전문 나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문장 나와요. 얘가 삽입절이라 생략돼야 오히려 편한데 많이 나와 이거. He insisted 뭐 she thought 이런 삽입절이 나와요. 처음 하니 이거 삽입절? 300살짜리 앞부분에 있어요 이거.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 he always imagined 라고 하는 게 삽입절이에요.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더 중요하게도 그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 돼 있다는 거야. 그가 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항상 생각하기에 상상하기에 daydreamer 아니야? 맨날 망상이 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던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야. 뭐 하면서 그 포토그래프 찾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헬리콥터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신나는 삶을 사는 맨날 보링 라이프를 리즈하고 있다가 신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돼 있더라. 자기가 될 수 있었던 상상하기에 자기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거 학교에서 수업했니? 삽입절 얘기하시디? 삽입절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해서 그거? 아 보호라고 얘기하셨어? 아, 그럼 뭐 90% 이상 설명하신 것. He always imagined는 삽입절이다. 그 얘기를 안 하셨어도 비의 보호다. 이건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거야. 교사용 자료에. T에 그래서 영작하라 그러면 원문 기준으로 와서 이거 예 T고요. 그래서 결국은 봐봐. The person이 누구야? 월터 자신이라고요. 항상 꿈꾸던 상상하던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구야? 이 the person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the person은 누구냐면 아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자. 지루한 삶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나는 모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신나는 모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앞에서? 데이드리머란 말이야. 데이드리머란 말이 없는데? 아니 데이드림스만 하고 있다며. 그거로 가득 차 있다며. filled with 데이드림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맨날 몽상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몽상 속에서 자기는 신나는 모험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돼 있다. 그렇잖아요. 찾으러 갔더니만 뭐 있다고? 뭐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눈이 많고 눈이 없고 히말라야 헬리콥터 떨어지는 거 어딨냐? 헬리콥터에서 떨어지고 볼케닉 이럽션 막 이런 것들에 살아남고 이런 사람이 돼 있잖아요. 어드벤처러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얘가 삽이고요. 얘도 삽이 돼. 그래서 얘가 the person이 이게 이 문장 때문에 이게 삽이 되는데 앞 문장을 보세요. 앞 문장이 뭐야? 앞 문장이 뭐야? 한 라이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앞 문장에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자기는 신나고 재밌는 삽이 가능해요. 네가 다른 학원 다녀봐야 돼. 그래야 알아. 연락하지 마. 8명은 좀 많죠. 그냥 하는 말인데 일요일날 밤에 여기 나오려고 그러면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일요일날 이 수업을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월금이든 이렇게 맞추면 좋은데 인원이 너무 많죠. 다른 분들 되게 부러웠는데 저번에 그 청고생들 만나서 막, 와, 드디어 금요일 수업을 빼시면 주 4일째 먼저 실현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일요일날 밤에 수업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더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예, 주 4일째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만 8명이 좀 많죠? 갑시다. 다 위에 설명한 그대로네요. 예, 요 대시나 후가 보관대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용법을 고르시오. 그럼 뭘 쓰면 되는 거? 이거 외워야 돼. 같은 용법 고르라고 뭐 하면 돼? He. 제일 유명한 보관대 문장을 내가 니한테 써준 거 아니야. He's not the man. 뭐야 그 다음에? 얘 보통 who 안 써요. that 써요. That he was. 그러면 이때의 대시 보관대예요. 이거네. 이리 가야지. 이게 니네가 14가에 두 번째 인다웃이 요거 그러나? 아니 영어에 명사가 하는 일이 주목본데 왜 주관대는 잘 가르치고 목관대도 잘 가르치고 왜 보관대는 없는가? 그 마더텅이 없어요. 나와요. 근데 주관대, 목관대, 탐옥 전모, 보관대 이 문장 외우고 살아야 돼 니네. 시대 곱하기 2. 그는 예전에 그가 아니다. 보관대를 왜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예,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왜요? 이거는 그 남자가 옛날에 했던 그 남자가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 때문에 막 했는데 결국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들아 포토그래퍼는 한 명밖에 없어 여기 지금. 나머지 다 여기 나온 사람은 다 월터예요. 월터. 포토그래퍼가 여기에 대명사로 안 됐다고. 아 여기도 히의 위치 치고 얘도 월터라고. 이 히도 월터라고. 다 월터야. 그러니까 포토그래퍼가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가리키는 지칭추론이라니까. 지칭추론.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이 문장이 T인가 막 그랬었던 건데 했더니만 결국은 보니까 나오네요. 갑시다. 자 순서. 자 갑니다. 순삽이고요. 갑시다. Learn from Walter로부터 배우라고 명령하고 앉아있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Don't sit. 또 명령하고 있네. 네가 뭔데 명령이야. Sit around. 그냥 앉아서 and dream about your next adventure. 다음 모험에 대해서. 이때의 dream은 daydream 할 때의 그 뜻이라서 몽상에 빠지다쯤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뜻이 나올리는 절대 없지만 이때 dream은 꿈을 꾸세요 청소년 여러분 할 때 그 꿈이 아니야. 앉아가지고 아우 나도 저렇게 무슨 뭐 우리나라 제일 부자처럼 나도 지금 통장에 몇 조 원씩 있으면 좋겠네. 이거는 몽상이지 꿈이 아니야. 그건 니네가 얘기하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이게 아니라고요. Just go ahead. 또 명령하네. 빨리 나아가 and make it happen. 오 4가 되고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 거고 투부 정사 나오면 안 되고 ing 나와서 안 되고 이때 make도 명령문이고요. make it happen. 그 다음 말은 실현시켜라 이 말이죠. make it happen. 예, happen은 뭐 realize 실현시켜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실현시켜라. 또 뭐? come true 실현시켜라. realize 깨닫다라는 말도 있고 실현시키다는 뜻도 있죠. 예, 됐고요. 됐고요. don't wait for the right moment. 뭔데 네가 나한테 명령이야? 내가 학교 그만둔 이유가 누가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게 싫어서 그만뒀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명령이야?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The right moment를 기다리지 마라. 먼저 기회를 만들어라. 이거 얘기하려는 거죠.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건 없다고요. 적당한 때가 오겠지. As the right moment. Such thing as a right, the right moment 같은. 그러니까 이때 as는 뜻이 전치사로 봐야겠네요. 뭐뭐처럼이에요. 같은 말이 like겠네요. Search는 as하고 움직이는 I라서 Search as라고 할때 붙어 있으면 그 예를 들면 아니네 그게. I did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Search as 예를 한번 들어봐 이말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a lot of things를 했냐고. Right moment 같은 그러한 것들은 없어. 일형식이고요. Create 계속 명령하네. Create your own opportunities를 만들어라. And everything will fall into place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좀 앞에 나왔던 명령문, 명령문, 명령문 이거하고 좀 달라요. 뭐야? 얘는 명령문 나온 다음에 and가 나오고 멀쩡한 절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요, 얘는 명령문 나오고 and 나오고 명령문 나왔단 말이야. 이거하고 달라. 명령문 나오고 and 나오고 명령문 나온 거하고 다르다고. 얘는 명령문 다음에 접속사 나오고 절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거라고요. 뭐뭐 해라 그러면 이거라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뭐가 나오는 거야? and 슬래시하고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써 여기? or 쓰는 거죠.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고.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study hard and you will succeed. study hard or you will fail. 너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면 모든 것은 fall into place는 수거예요. 잘될 것이다. 제자를 찾을 것이다는데 잘될 것이다라고 해석돼 있네요. 이게 뭐라고 얘를 T를 해야겠니? 이거 서술형 돼 있는데 너무 짧아요. 문장이 너무 단순해요. 빨간색 부분이나 잘 보세요. 이런 거 T하면 뭐 웬만한 문장 다 T 아니니? 그러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 다 외우지. 어차피 이제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막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 await가 나오네요. 좋아요. 이건 괜찮아요. wait for는 이 wait이 자동사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 옆에 전명구가 나오는데 그럼 자동사지야. 자무 아니야? 이 wait for하고 같은 말이 한 단어로 타동사 await예요. 이건 마더텅에 있어 다. 얘는 타동사예요. 바로 뒤에 don't await the right moment예요. don't await the right moment. 타동사에는 얘는 자동사야. await는 타라고 써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 얘는 타고 얘는 자예요.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거를 중학교 때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되게 깝깝할 텐데 예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전체가 옛날에 올 겁니다. 그걸 빨리 당길 수 있냐는 네 의지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얘 이거 좋네요. 얘를 얘로 바꾸는 건 T가 돼. 이렇게 되면 얘는 T가 가능해. 이두 문장 T가 가능해. 예, 맞아요. 아니, 내가 밑에 봐야 되나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얘를 if절로 바꾸면요. 봐봐라. if절로 바꾸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안 돼? everything 앞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엔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형, 봐봐. 봐봐. 이 절과, 이 절을, 얘가 절이에요? 주어가 어딨나요? 아, 유는 생략돼 있잖아.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유 아니야. 99%. 여기는 절과, 엔드 다음에 절이 나온 건데, 얘는 엔드가 왜 안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절과 이 절이 뭐로 연결돼 있어? if란 접속사가 있잖아요. 또 나오면 안 되지. 정속 접속사가 있는데 왜 등의 접속사가 또 나오니? 절과 절 연결하는 정속 접속사 있으니 얘는 and 사라져 줘야겠네. 외워. 시험 봐야지. 가자. 'Don't worry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자, don't worry가 명령문이고요. 걱정하지 마. worry는 보통 about이 나와야 돼요. 우린 about 오른쪽에 뭐라고 썼냐면 걱정이라고 썼어요. Don't worry. 뭐에 대해서? About not being brave enough. being은 동명사고요. 동명사 같은 준동사의 not은 바로 앞에 오는 거라고 찢어 들어갔어요. 충분히. 얘는 enough가 품사가 뭐라는 거야? 부사인데요. 이 부사가 앞에 형용사가 오든 부사가 오든 strong enough, strongly enough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요건 T에도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순서 때문에 그래요. 이 not부터 시작한 이 순서가 봐라 너. 그 왜 한 박스 안에 A, B, C, D, E, F 막 다섯 개 이렇게 쭉 밑줄 쳐가지고 A, B, C, D, E, F 딱 써놓고선 A, B, C, D, E, F 여섯 개네요. 밑줄 쳐서 막 해놓고서는 다음 중 틀린 거 세 개를 찾아서 그걸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올 때 이 허접한 게 시험 문제로 enough brave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허접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5점짜리 문제를 내면 좀 욕먹자. 아무리 그래도 enough 순서 이거 아냐 모르나가 5점짜리는 좀 그렇지 않니?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면 틀리지 않은 걸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밑줄 쳐놓고서는 여기에 동그라미 E 또는 동그라미 C 해놓고서는 맞냐 틀리냐 이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strong enough, strong enough 충분히 용감하냐 충분히 용감하지 않냐. brave는 물결 표시 ly예요. 비동사 옆이 다 형용사예요. 충분히 용감한 것이 아닌 거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once you begin making bold choices. 아까 했던 원스가 품사가 뭐라고 300살째에서? 접속사라고, 접속사. 접속사로 뜻이 뭐야?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begin하고 뭐하고 연결해? will follow랑, 너 여기 수업 왜 듣니? 다 아는데. 뭐라고 쓸 거야?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짜식이 그래도 가르치는 보람이 없구나, 이게. 몇만 번을 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해? 넌 끝나고 남어.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지. 몇만 번을 했는데 이거 대답을 못한다고? 시동이에요. once 위에 뭐라고 써야 돼, 승우야? 시점. 이야, 그래도 기억의 끝단에서 이거 끄집어내네요, 시저부. 저런 노력하는 자세. 시저부입니다, 시저부. 시간 조건 부사절. 이게 왜 조건부사 일단 뭐뭐 하면 뜻이니까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얘는 미래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슬래시하고 will 물결 표시고요. 이때 making은 동명사고요. 이 begin은 또 하필이면 복잡하네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에 해당해요. 조씨일식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얘는 뒤에 making이 와도 되고 equal 해야 되죠. to make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시험에 to make 선언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외운 애들은 이걸 밑줄 쳐 있으면 이거 틀렸다고 한다니까요? 맞는 거야, 이거 얘들아. 너 무슨 예언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너 이 상황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냥 이거 틀린 거라고 죽으라고 외웠더니 이거 메이킹이어서 이러면서 이거 쓰고 나서 틀리고 나서 아마, 아, 맞아, 그거였는데 이러고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때가 오지 말고 야 정말 나오네 이러면서 맞추길 바라요. 뭘 하기 시작해? 하기 시작합니다. bold choice. 얘는 되게 허접한 문법 문제. 문법 문제도 아니야 이거.
이걸 보면 끌려요. 이 나라 웬만한 영어 쓰면 끌려요. BALD로 바꿔놓을까? BOLD는 뜻이 뭐냐? 대담한, 용감한. 얘가 같은 말 뭐야? BRAVE예요. 얘가 같은 말이 BRAVE.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 얘들아. BOLD야. BALD는 뭐야? 대머리. 내가 니네 나이 때 이거 외울 때 얘는 대담한, 얘는 대머리. 왜 또 하필이면은 발음도 같은데 스펠링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뜻에 둘 다 대로 시작하는 거야. 얘는 대담한, 얘는 대머리. 그래서 짜증나다가 아 A가 알파벳의 머리 끝자니까 얘를 머리로 가져서 대머리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 혼자서 독서실에서 그 준독서실에서 앉아가지고 공부할 때 내가 만든 거야 얘들아. 그 누구는 놀기 싫어서 일요일날 저녁 때 그러고 있었는 줄 아니? 누구 뭐 들어가 보기 싫어서 거기 가서 그러고 앉아있었는 줄 아니? 아, 겨울에 그 난로도 안 들어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아, 예, 옛날 생각하니까 좀 갑자기 또 깝깝하네요. 갑시다. 어쨌든 대담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면 네가 일단 시작하잖아요? Courage will follow. 용기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꼭 그렇진 않아요 하면서 계속 불안하죠. 근데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니네 중학교 3학년 거 있어 이거. 3학년 거인가 있어요. 그 왜 그 뭐야 엔지니어링 하던 사람이 아이슬란드 어디 가가지고 북극강 보고서 사진 찍었는데 그걸로 지금 막 1등을 하고 나서 이 사진사 그러니까 밤하늘에 별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 성공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야 용감해져라. 두 번째가 뭐야 열심히 해라. 이거를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 대담해지고 열심히 하고 그 두 가지가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네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세 가지가 나왔지 맞아. Follow your heart 뭐 이래가지고 네 마음을 따라가라 뭐 이런 게 있었죠. 거기에 용기가 따라올 거예요. All you need is motivation and this is already inside of 이렇게 됐네요. 얘는 you need가 동가로 쳐지고 need에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에 보통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하죠. 휘치도 되지만 못간대라 생략한 거죠. 이거 지금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모로베이션이다. 동기부여다. 서술형 대비까지는 아니고 빨간색으로 윗줄은 쳐봅니다. 이건 뭐 너무 간단해서 이거로 This is already inside of 이것은 This는 뭐야? 디스는 뭘 가리킨다고 돼있냐? 그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따로 별말 안 썼어요. 이거로 봐야겠죠.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린 거건 무슨 뭐 조각을 하는 거건 음악을 하는 거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리고 워낙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웬만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니네나 니네 후배들은 상당기간 그게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 좋은 거야. 니네 뭐 의대도 많이 늘어났던 거의 확정이 되면 1500명 저 의대 안 가본데요? 아 그러니까 니가 가려는 대학보다 더 위에 대학을 가기 쉬워졌다고요. 다 의대로 빠져버리니까 그 1500명이 빠진 거야 얘들아. 니네 상위권 1500명이 빠진 거야. 그럼 네가 원래 한 뭐 그 이 뭐 성균관대 이런 거 갈 정도였는데 연대 갈 수 있다고. 야 1500명이 얼마나 센 숫자니. 1509명인가가 늘었다는데 1500명 얼마나. 얘들아 서울대를 봅시다. 서울대 웬만한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가 한 학년에 몇 명 있니? 4000명에서 3000명 있단 말이야. 4,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다고 한 학년이. 보통 4개 학년이 12,000명 되거나 보통 4개 학년이 그러니까 뭐 한 3,000명 4,000명 돼요. 그 한 학년 통째의 절반이 지금 늘어난 거야 인원이. 얘들아 엄청 늘어난 거야 얘들아.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어. 미친 척하고 2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봐. 이미 네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되돌아 생각해보면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보면 아우 그때 진짜 생각해보면 고1 때부터 진짜 미친 척하고 살았으면 갈 수도 있었구나 내가 연대를. 그러고 있지 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매년 더 늘릴 거라며 의대 정원 더.
아, 연대 갈수 있었다는데 왜 그래? 좀만 열심히 해. 사람 아닌 걸로 2년 살아봐. 충남대 정도 갈 수 있는 애인데 무슨 어디야 무슨 경희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애들이 판 분위기를 몰라. 가자. 갑시다. 아니 뭐 순서 나오네요. 접속사 나왔고요. 예, 다 했단 말 나오는 거니까 됐고요. 생략된 거 얘기 나왔고요. So start living. 뭔 얘기야 이게? 살아가기를 시작 살고 있는데 뭘? 여기 나 같으면 이게 원래 여기에 live by 하면은 그거라 live by it 뭐쯤 쓰겠어요. 그러니까 it는 이제 motivation 좀 되고 꿈 같은 것도 될수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 뜻이 돼. 보통 live by가 보통 뭐뭐를 가지고 살자라 뜻이 돼. 그래서 그걸로 살아라 뜻이 돼. 그럼 뭐 뜬금없이 living만 나오니? 얘는 또 living이 equal 표시하고 to 물결 표시하냐? start가 얘처럼 좋아하고 싫어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의 begin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얘 to 부정사 나와도 맞는 거라고. This movie 영화구나. We remind you 원래 of 나와야 되는데 뭐가 생략돼 있다고? of 나와야 되는데 of 못 나와요. 전치사 다음에 접속사 대신 못 나오고요. 그냥 접대시야 플러스 one 나오고요. 데디아를 너한테 일깨워줄 거야. Your dreams are ready. 준비가 돼 있어.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사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where, whenever는 복각한 게 부사니까 웬만한 셈은 시험에 낼수 있죠. 안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Every time, each time, at any time, when,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부사절이니까 또 no matter when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아닌데 네가 있는 시간이 그때가 언제인지 간에 이 말이네요. 여기에 생각된 말은 ready예요. 네가 준비가 된그 어느 때라도 너의 꿈은 항상 준비가 돼. 네 꿈은 항상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가 준비만 되면 돼요. 준비가 됐으면 뭐해? 시작해야지. 어떻게 살아?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럼 네 꿈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내가 그때 정신 차린 것 때문에 내가 연대까지 왔구나. 연대 그 신촌에서 놀면서 문득 그 생각 들 거야. 지나가던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 보면서 몇 학년이냐? 이러고 있으면서 저 1학년인데 그래서 야, 딱저 때인데. 그런 날이 와요. 대낮부터 술 먹으면서 있는데 5시쯤에 예? 술 먹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애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막 이렇게 나는 몇 학년이냐 또 1학년인데요 딱 그땐 것 같은데 이런 때가 와요 얘들아 니들 중에 누군가는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내 얼굴 떠올릴걸요 그때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구나 니가 준비가 된그 어느 때라도 니 꿈은 만들어질 준비가 다 항상 돼 있다고요 그걸 꼭이 영화는 너한테 일깨워준다고 영화가 이겨주면 뭐해? 네가 realized 돼가지고 빨리 이 꿈이 작동되기 시작해야죠. 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사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기계란 걸 빨리 깨달아. 공부하는 기계 아니면 일요일날 밤 11시에 이러고 사는 니네 나이 때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니? 우리나라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빼고. 놀래요. 다른 나라에서 얘기 들으면. 말도 안될것 같은데. 그러고 사세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니네 나이 때 학교 선생님이 니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고등학생이 됐으니 그런 세상은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어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갑시다 또 기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하나 더 남은 거구나 When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예 이거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가에 대한 얘기인 거네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네가 뭐라고 느끼는 거야? 네가 fit in이라는 단어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얘가 그러니까 어울리다 잘 들어맞다라는 뜻이야 원래 fit이 동사로 잘 들어맞다예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지만 예, 이거 in이 세모 쳐져야 됩니다 빨간색은 중요해 그리고 또뭐 해야 돼 참? 타이틀,
타이틀 스펠링 틀리는 거 봐라. 영어 선생 맞아. 타이틀 매칭. 생각하세요. 이 글의 일부 어느 걸 뚝 떼어놓고 제목하고 연결시키라는 건 나올 리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하고 살아. 리처드 바크, 조나단 리빙스턴, 시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난가 어린 못한 때 해가지고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는 뭐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킨 거죠. 네가 왕따 된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이게 지금. 네. 다른 애들이 너무 다 아래 것들인 거야 결국 보면. 너무 뛰어나니까 네가 그 애들이 너를 끼워주지 않는 거라고. 범인, 평범한 사람을 살려면 예. 어울리면 좋고 좀 나은 사람이 되려면 무리해서 빠져나와야지 어떻게. 자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끝내는 거 확실하네요. 니네 이거 사과 스프링도 같이 붙어있지 뒤에. 예, 그럼 됩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